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2일 2시를 지나고 있고요. 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명신산업이 오늘 장중에 7% 정도, 한8% 정도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저항대인데, 첫 번째 저항. 일단 여기를,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여기를 좀 약간 박스권 정도를 형성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아니면은 27,600원 아니면은 29,500원 정도로 봤는데, 일단 첫 번째 박스권 상단 정도는 도달을 한 흐름인데, 저항도 좀 상당히 크게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 나갔다라고 말하기는 좀더 애매하고, 일봉상도 보게 되면은 20선 이제 위로 조금 올라타려고 하는 흐름이죠. 아마 월요일 시장에서 좀 양봉만 조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는 좀 개선이 될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해서 이제 뭐 기존에 보신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테슬라 뭐 현대기아차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핫스탬핑이란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뭐 한번 복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날다람쥐 님께서 명신산업 재무평가 다시 한번 평가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다음 호이 님이 명신이 급등하면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요? 저는 10만 원까지는 갈것 같은데요. 기간은 좀 오래 잡아야 되겠지만, 근데 실제 뭐그 정도까지 10만 원? 10만 원이면은 여기가 안 보이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만 원을 간다라는 거는 어떤 엘리어 파동, 뭐 파동 관점? 파동 관점에서 보통 그런 파동 이론은 있죠. 어떤 파동이 이론이라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어 파동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죠. 10만 원, 지금 고가는 61,400원이고 현재 저가는 24,000원인데,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엘리어 파동을 본다라고 하면은 명의산업에 대해서 엘리어 파동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락 추세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직전 고가를 이제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보통 피보나치 레벨을 활용해서 이제 엘리어 파동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시작점을 이제 여기를 1파, 그다음에 뭐 2파, 그다음에 3파동 그렇게 되었을 때 1.618이나 2.618을 재게 되면은 딱 10만 원 정도.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1파동, 그다음에 2파동, 여기가 3파동이 돼서 1파, 2파, 3파, 뭐 4파 이렇게 5파동이 갈 것이다. 이런 걸 예측을 하실 수도 있죠.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라고 했을 때 가정하에 딱 102,300원이 엘리어 파동, 3파동의 관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도달했을 때 목표가를 산출해 볼 수는 있죠. 다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를 넘어서는다라는 조건이 있죠. 근데 지금 자체는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죠. 그리고 어떤 하락 추세에 있어서도 벗어나줘야 되는 흐름이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분석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뭐 바닥이 잡혔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라든지 그러면은 뭔가 분석할 만한 기준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 분께서 재무평가를 다시 한번 더 해달라고 하셨는데, 재무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죠.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가는 추세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근데 다만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했는데, 제가 좀 리서치를 깊게는 못 해봤어요. 깊게는 못 해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다트를 본다라든지 그럴 필요도 있는데, 그건 한번 다음 시간에 날 잡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테슬라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규 상장주이고, 그 다음에 보유해소 물량. 보유해소 물량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아마 6월달 뭐 5월달 6월달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3개월 확약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3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수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예전에도 이걸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2018년, 19년도 800억 원 규모의 CB와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기 때문인데, 당시 차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해외로 좀 넘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주식을 이렇게 좀 전환을 하면서 실적을 그 뭐냐 돈을 마련해서 이제 뭐 해외에 공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CB 및 전환 우선주 보통주로 전환되면 부채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미상환 CB와 전환 우선주 400억 원가량이 남았는데 상장 전인 지난해 3월 말 전환 우선주 290억 원과 CB 110억 원은 이제 보통주로 이미 전환이 되었고 이들의 전환 가액은 3,350원에서 3,500원. 엄청 예전이죠. 예전. 예. 4만 원선을 움직이는 고려하면 보유 예수 기간이 끝난 후 모든 주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쵸? 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 경우에, 이게 6월 7일, 예, 오는 6월 7일, 이게 올해 맞죠? 예, 6월 7일 날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조금 약간 리스크는 있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수익을 거두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아직까지는 한 2달가량 좀더 남았죠. 예, 2달가량 좀 남았는데, 뭐두달 정도면은 뭐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미국의 그 1월 달에 봤을 때는 미국의 이 공장 건설 네. 아마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도 공장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네,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완벽한 회사는 없죠, 거의. 네, 완벽한 회사는 없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네, 그건 좀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간을 막좀 드려야 되는데, 주말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스탱핑공법이란 거는, 그러니까, 쉽게 이제 900도씨에서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구조물이 있다라고 했죠. 예, 구조물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이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 나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와 이게 다 부품이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만들어지고 금형에 있어서도 이거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금형이 한 5개에서 뭐 많게는 7개, 8개까지도 필요합니다. 예, 보통.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보시면 차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금형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명신산업이 이걸 모두 다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메인 벤더 쪽에는 좀 합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장이 돼 있고 그 정도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철강 소재를 이제 프레스로 이동시켜서 성형이 용이한 고온 700에서 800도씨에서 이제 성형을 하죠. 네, 예전에도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가열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철판을 뜨겁게 만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형 같은 경우에 좀 냉각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 네, 물이 순환하는 금형으로 이제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 변형을 없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고강도 부품 제조 기술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쉽게 말해서 고온 성형을 한다. 그리고 당금질이나 냉각을 동시에 할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뼈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퍼왔는데 저는 뭐 대략적으로 여기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있어서 좀 제가 설명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인지는 안다.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저도 이제 명신산업을 리뷰를 하게 되면은 너가 뭘 아냐, 네, 너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뭘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실제 대략적으로 어떤 기술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술인지도 알고 있고 저도 이런 데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다잘 알고 있다. 다만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핫스탬핑 같은 경우에 열 변형이 없어요. 네, 경량화나 특성이 이제 우수한 제품을 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어느 정도 좀 낮고, 금형 제작 비용이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건 이제 단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걸 좀 계속해서 결국에 하는 거는 경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경량화를 위해서 하는 거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배터리 무게가 무거워지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그거를 또 차로 다른 데서 또 경량화를 시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술이 지금 채택이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 분석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일단 뭐 흐름 자체는 결국에는 뭔가 좀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손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추세를 바란다 이런 거래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엘리엇 3파동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 정도 안에서 사이클을 지금 관찰 중이에요. 예. 이게 어느 분한테는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한테는 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냥 그것까지 예상을 하기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지금 이 안에서의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요즘에 현대기아차도 뭐 이슈가 있었죠. 뭐 현대차랑 구글이랑 뭐 이렇게 한다. 물론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요. 근데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죠. 이렇게 좀 현대차랑 기아차가 좀 상승을 해주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는 조금 회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부품주들로도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주봉은 아무래도 이제 5일선 이상에서 마감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현재 1시간 반 정도가량 남아있는데,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상 명신산업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박스권의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를 1차적으로 이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는 또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한 번, 두 번, 뭐세번 정도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지지까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실제 다시 한번 그 다음 레벨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1차 저항 레벨을 이제 돌파하는 게 이제 우선이죠. 네. 이상, 네, 명시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아,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